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아산점 상용차 아산 상용차 샵을 지금 방문 중인데 지금 현재 45인승 버스 언더코팅을 막 마스킹을 막 하고 있다고 해서 촬영차 한번 나와봤어요. 지금 뭐 버스 같은 경우는 큰 상용차나 1톤 포터, 뭐 탑차, 그다음에 뭐 캠핑카 요런 상용차 그 샵이 지금 오픈이 된 지가 좀 됐는데 지금 항상 뭐 캠핑카나 이런 차를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신차요. 신차 버스를 신차를 구입을 해서 차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차 샵에 와서 작업 현장을 급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부 시공 과정 이런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신호만 좌회전 신호 지금 저기 보이면 저쪽 좌회전으로 가면은 디프코리아 아산 상용차 샵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은 도착할 때까지 일단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막 신호가 빨간불이라 지금 잠깐 그 깨알 광고를 하자면, 지금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죠. 세라믹 플러스는 준불연 소재에 불이 붙지 않아요. 그리고 600도 내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600도가 넘어가는 열을 가하면 재처럼 변합니다. 근데 600도 정도 되려면 차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불이 붙기 전에는 일반 뭐 아스팔트 열이나 머플러 열 웬만한 화기에는 변형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밖에 오늘 태풍 때문에 지금 윙이 뭐였죠? 닝닝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평택 아산 평택 안성 본사에서 지금 작업을 다 마치고 지금 아산으로 왔는데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비가 많이 오죠. 근데 그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가 수성 베이스긴 하지만은 수성이라고 해서 물에 막 잘 녹고 그러진 않아요. 물 속에 담궈놔도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공이 끝나고 만약에 이제 뭐 건조가 다 됐다고 하면 주립시 물을 막고 비를 막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지금 말하는 도중에 지금 디프코리아 상용차 샵 천안점 도착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기 간판, 잠시만요, 저기 간판 상용차 샵 여기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려서 지금 여기 보이죠? 지금 신차예요. 신차 지금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신차인데 지금 신차 번호판 달기 전에 지금 디프코리아 상용차 샵으로 입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내려서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차에서 내려서 지금 찍고 있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가서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하늘이 먹구름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람도 엄청 불고, 저기 보시면 나무가 막 흔들흔들하고, 지금 관광버스입니다. 관광버스 지금 현재 그 대형차는 작업을 리프트로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어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그리고 지금 커버링이랑은 꼼꼼하게 이렇게 쳐놨습니다. 지금 비닐로 아예, 참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퀴부터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비닐로 다 싸놨어요. 이렇게 저 위에까지. 이거 싸기도 되게 힘들었을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을 전처리를 해놨어요. 마스킹 엄청 꼼꼼하죠. 이게 디프코리아 퀄리티예요. 이 버스 45인승 버스를 언더코팅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 처음 보셨죠? 바퀴도 이렇게 꼼꼼하게 싸놓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엄청 꼼꼼하게 커버링까지 다 이렇게 전체를 둘러서, 이거 커버링 하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지금 사다리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하셨어요. 사장님이 엄청 꼼꼼하신 분이라 보시면 이런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차에 코팅제가 묻지 않게 그 구멍을 다 밀고버려. 비닐 여기 안에도 지금 보시면 안쪽에 커버 그 마스킹 테이프로 다 메꿔놨어요. 엄청
꼼꼼하신 사장님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러니 디프코리아가 유명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 다 써놨어요. 일일이. 자, 하부도 지금 이거 보조 타이어, 이거 떼기도 되게 힘들었을 건데 이거 보조 타이어도 지금 떼놨고, 지금 하부, 예, 미션 카바부터 다 떼놨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예, 라이트 한번 켜주세요. 네, 지금 라이트 이렇게 켜놨는데 지금 하부 카바까지 다 탈거를 해놓고 지금 보시면은 미션 카바까지 이게 다 떼놨습니다. 지금 상용차 샵이다 보니까 차가 실내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외부에서 천장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업 환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꼼꼼한 지금 이게 지금 언더코팅제가 최초 이렇게 쏴서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찐덕찐덕하게. 근데 지금 바퀴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싸놓으셨네요. 디스크까지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언더코팅을 지금 시공을 한 차네요. 여기는 보니까 지금 언더코팅제를 이렇게 싸놨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언더코팅이라고 싸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차 구매하신 버스 차주님도 지금 디프코리아에다가 의뢰를 해서 상용차 샵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안 싸진 부분, 안 싸진 부분을 전부 다 제대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입고 시켜줬고, 지금 보시면은 안 싸진 데가 되게 많아요. 대충대충 쌌고, 일단은 이게 지금 탱크인데 연료 탱크 같아요. 연료 탱크, 연료 탱크인데 지금 이런데 다 묻었어요. 커넥터도 다 묻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커넥터에 다 묻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깨져요. 커넥터에다 이거 쏘면은, 자, 보시면, 자, 묻죠? 다 깨집니다, 커넥터. 그러면은 하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하판이에요, 하판. 지금, 요렇게 돼 있고, 버스는 지금 여기, 그, 아까 옆에, 옆쪽에서 봤을 때 옆구리에 그, 캐리어나 이런 거, 짐 싣는 그, 창, 한마디로 그, 창고 같이 돼 있죠. 여기가 이게 바닥이 하판입니다, 하판. 물 먹으면 그래서. 물 먹으면은 이제 사거버리겠죠? 그래서 세라믹은 방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가 되기 때문에 하판에다 뿌려도 전혀 상관이 없고, 하부에 뭐 부식이라든지 아니면 물, 염화칼슘 이런 게 묻어도 다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판. 지금 보시면 하판이야, 하판. 하판에다가 전부 다 도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도포, 예, 자, 보시면은, 도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도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포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5인승 버스 언더코팅, 세라믹으로 지금 시공이 끝났는데요. 지금 커버링이고, 마스킹이고 다 지금 떼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핸드 안쪽도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안 보이는데 넣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하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조명이 없어가지고. 조명 없나요? 조명? 조명 한번 켜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안 보여서 조명을 한번 켜고. 네, 지금 하부를 한번 보실게요. 장착도 지금 다 끝내놨는데 지금 하부가 조명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조명을 한번 켜서 잠시 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보시면 깨끗하게. 버스를 이렇게 언더코팅 하는, 이렇게 제대로 하는 곳이 없어요. 버스도 이렇게 언더코팅을 해줘야 하부 부식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너왁스랑 이런데 막 틈틈이 다 지금 쏴가지고, 지금 쏘고 있는 중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조명이 없어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너왁스도 지금 이렇게 다 돼 있고, 지금 하부가 깔끔해졌죠. 하부가 엄청 깔끔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킹까지, 버스도 이렇게 마스킹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죠. 하부 천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청 깔끔하게, 작업이 엄청 깔끔해요. 지금 보시면 표면도 매끌매끌하고. 지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우리 이사가 죽으려고 앉아갖고 조명 하고 다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다 스틸 쇠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깔끔하게 다 도포가 돼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여기는 자동차 그 버스 같은 경우는 하부가 합판으로 되어 있어요. 합판. 그래서 신차 출고 시에 보통 이거를 알루미늄 판이나 스틸로 바꾼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무가 이제 부식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라믹 도포를 해놓으면 방지가 돼요. 방지가 지금 완전 건조가 지금 안 된 상태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약간의 눅눅함이 있어요. 오늘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출고가 이제 내일이다 보니까 내일까지 바싹 마르면 좀 이제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면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매끄럽죠. 보시면 매끄럽고 이제 뒤에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뒷태우 기가 막히게 싸놨죠. 지금 뒤에 로암, 이게 로암인데 깨끗하게 싸놓고 지금 이너 코팅을 저렇게 구석구석 다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새요. 이거는 이제 이너왁스를 뭐 티 안 나게 뿌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 새서 이렇게 묻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 구멍에서 흘려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언더코팅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회색으로 깨끗하게 원래 순정 그 출고 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노블이라는 노블 돼 있는데 이렇게 노블이라는 버스인 것 같아요. 지금 유니버스 노블이네. 유니버스 노블 EX125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현대 EX12.5 유니버스 노블 차량이고 차량은 당연히 디젤의 오토매틱 차량입니다. 지금 작업 후의 모습이 이렇게 깔끔한데 지금 아산 디프코리아 아산 상용차 샵 이렇게 신차 그 버스 출고 시 관광 버스라든지 이러고 뭐 개인 버스들 지입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버스들은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 현재 지금 디프코리아에서는 버스 이런 버스 바디 유리막 코팅하고 보통 보면 버스들은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헤드 한마디로 앞 범퍼죠. 범퍼 본넷 여기가 본넷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본넷하고 앞 범퍼 여기 PPF 작업을 많이 해요. PPF 작업도 의뢰를 해주시면은 최대한 깔끔하게 나노퓨전 지구 최강 PPF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퀄리티 작업은 언제나 디프코리아. 보시면 실내도 이렇게 핸드 안쪽까지 부식이 많이 나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버스 45인승 버스 언더코팅 시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지금 아산 그 프로샵 그 언더코팅 상용차 프로샵 사장님 뭐 열심히 지금 요거 이너왁스 코팅을 하고 있어요. 이너왁스 코팅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줄줄줄줄 셀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버스 언더코팅 하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공은 사실 지금 이게 버스뿐만 아니고 지금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항상 와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캠핑카라든지 특수 차량들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말이 좀 꼬이네요. 이제 밖에 지금 비가 와요. 비 맞으면서 하니까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